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모아비가요. 금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드디어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연목구름도 모터쇼에 참석했는데요. 모아비의 차체를 그대로 이용했지만 예상보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양산차가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 콘셉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례는 어 최근에 출시된 펠리세이드가 마지막 콘셉트로요. 그랜드 마스터를 공개했었는데 이후 펠리세이드가 양산차로 공개되었었죠. 양산차 과정에서 디자인의 디테일이 수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더 얌전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어, 뭐,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뭐 많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아비 마스터피스의 경우, 하반기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장에는요, 뭐, 다양한 또 연예인을 포함하서요 한국GM의 카오카잼 사장님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다양한 인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모아비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아비의 차체를 이용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웅장하고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서 전면 그릴이 헤드램프와 같이 쭉 확대된 것을 알수 있죠. 이 부분 중간중간중간에 세로타입의 면발광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이, 따라서, 현대 자동차에서 최근에 선보인 저 신형 소나타의 경우요 히든 라이팅 램프를 통해서 어떤 보닛까지 쭉 연장돼 라이팅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모하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렇게 새로운 라이팅 기술을 어떤 디자인에 적용하는 점이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임을 알수 있고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로 타입의 라이팅 패턴이 적용된 그릴 내부는요, 강렬한 느낌을,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지프의 차량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패턴은요, 라이팅 기술이 적용되면서 훨씬 강력한 듯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차에서는, 헤드램프 주변에는 동일한 라이팅이 적용되겠지만, 중앙부부, 엠블런을 중심으로는요, 그릴 주변에는 라이팅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연목구름은 예상합니다. 기아차의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엠블럼은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항상 좀 이런 엠블럼을 볼때 연목구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기아차 내부에서도 어떤 엠블럼 로고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변경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세로타입 4구 LED 광원은요, 크리스탈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을 형성화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모하비가 정의선 회장의 차량이면서요, 기아차의 어떤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피터 슈라이어가 국내 차량에서 모하비를 가장 먼저 선보였다는 손을 댔다는 이런 후문들이 있죠. 모하비의 마지막 페이스 리프트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은요, 호불호가 있겠죠. 하지만 모아비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마지막 버전은요, 어, 소유하고 싶을 만큼, 분명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공통 디자인이 적용된 안개등은요, 세로타입으로 와이드한 차체와 어떤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인데요. 실제, 어 양산차에서는요, 어 디자인 좀 바뀌는데요. 가로 타입의 두줄 안개 등 형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콘셉트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2인치가 적용된 휠은요, 국내 어떤 기준의 사이즈를 좀 넘어가게 되죠. 물론 22인치를 적용하고도요, 아직도 여유롭게 보인다는, 어, 모합의 차체는 그만큼 웅장한데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모아비만의 강인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양산차에서는 뭐 19인치 또는 20인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우둔하고 둔탁한 느낌의 SUV의 측면부는요. 더 포인트로 모아비 레터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레터링은요. 어, 기존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줘요. 덕분에 어떤 콘셉트에서 선보였지만 양산차에도 적용될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라고 할수 있지만요. 작은 포인트만으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적용되길 희망해 봅니다. 전면부와 동일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후면부 테일램프의 경우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테일램프 하단에는요, 트윈 듀얼 머플러가 어떤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처음 출시되고 무려 12년 동안 장수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 실내 공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기념비적인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먼저 출시된 펠리세이드의 어떤 콘셉트와 실제 양산차 가량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도 양산차가 어떻게 나올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은 디자인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차량이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콘셉트와 그리고 양산차 거의 유사할 수 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물량 투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보급형 차량급에서는요, 콘셉트와 예상도, 그리고 양산차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아비 마스터피스의 경우 양산차와, 그리고, 어, 지금, 콘셉트와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행인 점은요, 한90% 정도 디자인이 유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 마스터피스가 곧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그 미리보기라고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출시되는 모하비가 마치 신사, 신차를 보는 것처럼 연못 그름 가슴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만난 마스터피스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럼요. 다음 포스팅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신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에게 공감과 구독은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